여러분, 이 장매가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우리 뒷마당. 바로 뒷마당. 그 빨래터에 있는데, 뒷마당. 이 꽃이 어떻게 폈죠? 네? 꽃이 어떻게 폈죠? 예, 네, 생명이 와서 꽃 피우는 유전자를 켜줘서 그래서 꽃이 폈어요. 예, 네, 우리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어납니까? 예,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유전자를 켜주기 위하여 꽃을 피운다. 그렇죠? 어, 꽃 폈네. 봄이 원모해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네, 봄이 왜 꽃이 폈나? 봄이 왔으니까.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생명을 모르고. 봄이 오면 무조건 꽃이 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생명이 와야 됩니다. 아무리 봄이 와도 생명이 오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38도라도 기본 여건, 온도 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 혹은 무정란이면, 그건 여건이 안 갖춰진 겁니다. 그렇죠? 무정란이면 38도라도 생명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치유가 필요하신데, 이 치유를 정말 촉진하기 위하여 항상 무엇을 보아야 된다? 생명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생명을 보는. 그래서 그 봄이니까 꽃이 핀다는 것은 그거는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봄에 꽃 피니까. 그러나 꽃이 피는 진짜 이유는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 꽃 피우는 유전자를 켜기 때문에. 예. 봄이 와도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 건강식 하시고 운동하시고 물 마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뭐가 오지 않으면? 생명이 오지 않으면. 예, 생명이 오지 않으면. 그럼 생명이 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입니다, 감동. 예. 아, 여러분, 아, 강의를 듣고 아, 이것이 진실구나 할 때 감동이 돼야 한대요. 감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 행복하다. 왜 행복하죠? 왜 엔돌핀이 생산돼서. 왜 엔돌핀이 생산되죠?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으니까. 왜 켜졌죠? 생명이 꺼진 유전자에 생명이 왔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 노란색 유전자를
엔돌핀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감동이 왔다는 말은 생명이 와서 유전자에 어떻게 와 닿으면, 그래서 우리는 감동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닿았다. 와 닿았다. 뭐가 와 닿았다고? 근데 와 닿았다는 말은 했는데 뭐가 와 닿은지는 몰라. 생명이 와 닿은 거예요. 그 힘이 와 닿은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진실이다.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이 와 닿으면 꺼진 엔돌핀 유전자가 짠 하면서 깊어진다. 그것을 감동이라. 그래서 생명, 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생명이 와서 내 유전자를 어떻게? 내 유전자를 내 유전자에 와 닿았구나. 아, 그것을 감, 느끼는 것을 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하면 힘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반응으로 뭐 어떻게 돼요? 똥! 하는 거죠. 그거를, 이게 다 유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것을 감동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강의를 잘 하며,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I am touched 그래요. 응? Touched. Touch가 뭐예요? 예, 네, 만졌다는 거예요. 네가 내 유전자를, 네 말 속에 있는 진실,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이 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터치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자연이 뭐 하고 싶어져? 터치하고 싶어져. 서로가 감동을 주고 싶어져.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늘어가지고, 예. 그래서 서로 터치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그런 행위를 뭐라 그래요? 스킨십이라 그러더라고. 예? 스킨은 뭐예요? 피부 아니에요. 피부와 피부끼리 이렇게 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만져주고 싶고, 꽃이 이쁘면 하 이쁘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 예. 네. 그 향기가 좋아. 아름다워. 꽃 모양도 아름답지만, 그럼 유전자 팍 교정을 켜줘요. 자, 이래서 이 자연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간이 인간을,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간이 무지무지 행복하기를 바라겠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래.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해봐야 별로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아야 감동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예. 나는 아직도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그것도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 끝나가지고 또 나가서 또 먹는 얘기,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데 도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엔 아무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럼 맨날 제자리 걸음. 그러다가 보면 지겨워져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냐? 맨날 운동해야 되냐? 맨날 이거 현미 먹어야 되냐? 풀 먹고 살아야 되는, 예,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봄이니까 꽃이 핀다. 그거는 생명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봄이니까 꽃 피는 거 맞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런데 그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진실은 뭐예요? 생명이 와서 꽃을 피웠구나. 아, 봄이 오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봄이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주인공이야? 생명이 주인공이야. 무조건적 사랑이 주인공.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지식만 가지고 계시면 그건 그냥 사실이지 내 유전자를 움직이는, 내 유전자에 와 닿는 그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이제 힘, 그 생명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어떻게 보느냐? 꽃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꽃 보면, 아,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 디자인, 여러분, 꽃의 디자인, 색깔, 무늬가 있다면 그 무늬의 패턴,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으면 저거 하고 뭐요? 꽃 같은 패턴, 꽃 같은 색깔, 꽃 같은 향기에 자식의 꽃이 피는 거예요. 왜? 유전자에 그게 다 글자로 적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DNA를 유전자 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글자. 컴퓨터 프로그램도 글자예요, 아니에요? 글자입니다. 컴퓨터 글자는 뭔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0과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0011 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 예. 네. 1100 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입니다. 왜? 뭐가 바뀌었어?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또, 1010. 이 달라요. 0 두 개, 1 두 개는 다 같아. 여러분, 원자하고 똑같아. 다 쿼크인데 개수를 어떻게 맞추냐? 다 달라져 버려요. 다 부호입니다, 부호. 예, 네, 원칙이 그거예요. 네. 뭐, 여러분, 이 상, 구,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기억을 여기 갖다 놓고 여기 이형을 여기 붙이면 이상구가 뭐가 돼버려요? 이사구가 돼버려. 너무너무 쪼다 같은 이름이야. 그렇죠? 이사구. 유전자도 이렇게 DNA 네 가지 종류의 유전자 글자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글자의 순서가 바뀌면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자, 문자야, 문자. 아, 문자. 여러분, 글자, 문자라는 건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까? 뜻을 나타내기 위해, 뜻을 부호화한 겁니다. 상징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 문자라는 것은 저절로 나타납니까? 저절로는 없어요, 문자라는 건. 문자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뭐요? 만들자.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만 문자가 존재합니다. 우리 민족에 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문자 빌려서 썼어요? 네, 중국 문자. 네. 중국 문자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도 다 모든 자 신라 시대도 다 중국 글자요. 뭐 그 전에도 다 중국 글자. 드디어 수천 년이 흘러서 세종대왕께서 네. 아 평민들이 너무 너무 이게 뭐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몰라. 왜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 세종대왕이 이제 밤이 돼서 밤거리가 그때는 뭐예요? 한양 응? 그 성 안에 밤거리가 어떤 상태인가 보러 나가자. 그래서 이제 신하 한 몇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걸 야행이라 그래요. 야행을 나갔더니 저쪽에서 막 소란이 막 피어서 포졸들이 누구를 체포했어. 그런데 이 체포된 이 노비야, 노비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보조들 자식아, 가자! 포도청으로. 막 이 노비가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니, 진짜 억울하게 잡혀가는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봐라! 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요 노비가 자기 주인, 을 살해했다는 거야. 청부 살해라는 거야. 돈을 얼마를 받고 살해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그 계약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고 이 누구를 죽이겠다. 해가지고. 도움 받은데 이 노비의 손을 확 찍은 거야. 이게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손금하고 다 나와. 그 손금 보니까 맞아 안 맞아? 노비 손 맞아. 그 너 여기 찍었네. 그러니까 노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슨 글인 줄도 모르는데 안 찍으면 어?
겹치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찍은 거가 이렇게밖에 없다. 세종대왕이 딱 보니까 이거는 중범죄야. 그렇죠? 이야, 내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뭐가 없어서? 글자가 없어서. 그래서 세종대왕이라는 인간은요, 진짜 위대한 인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비들도 읽을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글자를 만들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어떻게 됐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돼? 명나라한테 혼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글자, 명나라 글자를 써야 명나라가 어떻게 해? 그래, 착하다. 우리 이제 우리 글자 만들겠다. 큰일 난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종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가 참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 세종이 얼마나, 그러니까 세종도 왕으로서 혼나, 명나라한테.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그 글자를 만들기 위해, 왜 신하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명나라가 그걸 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종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여러분, 세종은 왕위를 아들 문종에게 어떻게 넘겨줬게? 세종이 죽어서 문종이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세종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 있으면서 아들 보고 네가 왕해라. 그래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요즘은 불광동이 뭐 시내지만은 옛날에는 불광동 그런 뭐요 저 완전 외곽 뭐 그게 진관사라는 절이 있어.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신숙주하고 그 세종을 따르는 그 몇 명들하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예, 감동 아닙니까?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그래서 영국의 어떤 유명한 사학자는 세종, 그가 바로 한국이다. 이 대한민국이라면 세종을 얘기해라. 그 왜? 그 사람은 참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왕위를 내려놓고 글자를 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진실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다 사실로 돼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가 옛날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바다가 보이고 아주 화롭게 마당에는 수영장이 탁 있고 뒤로 보면 바다가 220도로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동네였어.
거기에 고등학교 때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담배는 못 피웠는데 술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 고등학교, 대학 뭐 다 정말 술 많이 마셨죠. 그 술 친구가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이제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 근데 이 자식이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담배가 싫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충고를 하려고, 야, 담배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해롭다. 의학이 발달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담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해롭다. 해로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담배를 끊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번 째려보더니 담배를 아주 제 얼굴에다가 야, 너는 담배가 질색이지? 나는 이 담배만큼 맛있는 게 없어.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응. 나는 절대로 이 담배는 안 끊을 거야. 내가 이 담배 피우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 그 말, 그,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나는 살 맛 없어. 그러니까, 상구야, 제발 앞으로는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라. 와,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시는 충고를, 뭐요? 아, 이 친구에게 담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충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 하다가 이제 담배가 다 탔어. 그래서 이제 꽁초가 남았는데, 이 친구가 잿더리에 꽁초를 눌러서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끊기는 꺼내야지. 여러분,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에요? 끊어야지는 진실입니다.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지고 서로 상대방, 예. 보수고 진보고 야당을 이 양쪽 다 뭐예요? 사실상이야.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말 싸움이야.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의미 없고. 네. 진실이 사라진 세상이야.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사실만 있으면 어느 편이냐가 중요할 뿐이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돼버려.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이 아닌 것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예. 부정, 그렇죠. 그렇게 사실만 되니까. 자, 그러면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그 사실과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된다는 그 진실은 정반대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이 뉴스타트의 삶이라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힘을 받습니다. 사실에 입각해 있으면 힘이란 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뭐를 뭐를 뭐 고아 가지고 뭐를 집을 내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마시고 이런 것들 의학적으로 따져 보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다 지어내 가지고 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얘기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뭐를 이미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까? 생명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쿼크의 근원도 뭐예요? 그게 에너지야, 힘이야. 예.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돼. 자, 그래서, 정반대예요. 끊긴 꺼내야 되겠다는 그 진실과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은 정반대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거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사실과 진실은 정반대일까?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그 구분하는 선은 뭘까요? 네? 자, 사실. 또 뭐예요? 진실. 이거를 분리시키는 선이 뭐예요, 여기가? 뭐, 이쪽에 오면 사실이고, 이쪽에 오면 진실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끊기는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 아마 걸릴 때 걸리더라도 생명은 나는 우습게 본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나이가 한 70이 됐다, 65세 이상이 됐다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고 하면, 박사님, 저는 마 산만큼 살았습니다. 재산도 있고요. 뭐 자식들도 다 잘 키워. 뭐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뭐예요? 뭐 성공했다. 죽어도 되겠다. 그 주위 사람들이 너는 이제 죽어도 되겠다. 그러면 나도 뭐예요? 그래? 나도 그러면 죽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안 해. 이 독립적 생각이 없어. 내 인생이란 게 이게 뭘까? 응?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일까? 이 진실을 캐고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참, 이 생명, 그리고 글자, 이 글자 누가 만들었게? 세종대왕입니다!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그 글자를 만든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왕위까지 뭐예요? 왕위까지 아들한테 주고 숨어 들어갔어. 왜 들키면 안 되니까 명나라한테. 일단 만들어 가지고 공포하고 나면 뭐예요? 백성들이 배울 테니까. 참 훌륭하신, 그렇죠? 그 세종의 사랑을 생각하면, 와, 그야말로, 여러분, 글자 치고 최고의 글자로 다 언어학자들이 인정한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는 그냥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요. 그래서 글자 없는 민족은 자연히 도태돼 버려요. 그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0 몇 개 소수 민족인데. 예. 글자 없으면 다 한족에 다 흡수되고 도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어떻게 해서 내몽고에 너희들 글자 쓰지 마. 왜? 흡수하려. 완전히.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아시겠죠? 그 글자는 누가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실을 얘기해 봅시다. 유전자의 진실. 유전자 글자. 유전자 글자. 유전자 글자예요. 그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어떤 과학자나. 그러면 그 글자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이걸로서 끝내줘 버립니다. 이걸로서 무신론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거기에 항복해 버립니다. 이 유전자 글자처럼. 그래서 그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독하려고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 해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를 다 해독하는 작업을 뭐라고 그런지 그랬습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다 해독해서 안 했어요. 해독했어요. 이야, 이제 글자를. 그 글자를 해독하고, 그 글자를 해독한, 그거를, 그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그 과학자. 해독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도. 그 개놈은,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얘기할 때 개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게놈 지도가 사죠. 이게 언제냐? 2004년? 아, 2003년? 네, 4월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프랜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되었다며 한때 누구만이 볼 수 있었던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화론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글자는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을 이 장미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향기롭게 만드는 데는 만드는 이 모든 무늬와 색깔과 패턴. 이게 다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장미 꽃 씨를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심어도 이 꽃이 같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유전자를 만든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향기롭게, 여러분 한번 나중에 맡아보세요. 이, 요즘, 저, 꽃집에 가서 장미 사도요, 향기 없어요. 이거는 향기가, 아. 자, 그러면, 아, 향기가 너무 아름답다.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그럼 보면, 자,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신이 이렇게 꽃이 피도록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내 유전자 켜지는 거 보면, 이 꽃을 이렇게 만든 창조주가 이 꽃을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 유전자 켜가지고 여러분 치유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 자연에 나타난 모든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의 목적이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 네. 그것이 이 장미의 진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고, 사랑 속에 뭐가 있어? 진선미가 들어있어. 자, 그런데, 그 우리 친구, 그 친구를 딱 이제 보면,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그렇죠? 나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끊기나? 끊어야지. 우리 인간이 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병든 것도 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 진실을 선택하면 낫게 치유되게 돼요. 이따, 이 말이야. 예. 예. 지금 개혁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을 했다. 예. 한국 같으면 유전자를 해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그, 예, 해독했어요. 끄고 켜는 방법도 알겠네요. 아니지. 아니, 해독을 했으면 끄는. 끄고 켜, 왜 꺼지고, 어떻게 꺼지고, 어떻게 켜진다는 것은 알죠? 예. 그러면 뭐, 무한 문제입니까? 다 병은 났을 거. 아니, 아는데, 어떻게 켜고 끕니까? 며칠기, 보세요. 지금 며칠기를 깜빡 잊어버렸어. 며칠기를 운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다 해독해봐야 사실, 유전자에 대한 사실만 알았지. 유전자를 운전하고 조절하는 힘, 그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직 모른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부터. 왜? 여러분들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힘이 있어서 며칠기를 기똥차게 뗐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 그 현상은, 그 사실은 보고 있어서 아는데, 그 힘이, 힘의 정체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도. 웃기지 마라. 왜? 과학이 사랑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유치해져. 그래서 뭐를 선택할 줄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만 진실을 선택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병 걸려서 죽어도 괜찮다. 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이 정도면 죽을 만하다. 그것은 진실일까요? 그거는 사회적 기준에 나를 맞췄을 뿐이야.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볼 때는 네가 사는 삶은 그 나름대로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야. 성공의 진실은 뭘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 세상에요. 통계적 진실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계적 뭐요? 사실이요. 통계는 사실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70을 살다가 죽으면 통계적으로는 그 정도면 됐어. 그러나 내가 이 생명을 모르고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봄에 저는 봄이 너무 좋아요. 봄에 이제 봄에 아주 일찍 피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예, 매화 그러는데 매화보다 더 빨리 피는 꽃이 있더라고. 예? 산수유. 산수유보다 더 빨리 펴. 생강꽃입니다. 예, 생강꽃하고 산수유꽃하고 상당히 닮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산수유꽃이 더 이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수유꽃은 아주 이뻐. 근데 생강꽃은 좀 촌년 같아. 그런데 그 이쁜 산수유꽃은 향기가 그렇게 좋진 않는데 그 촌년 같은 시골 처녀 같은 생강꽃은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참 너무 이쁜 여자들한테는 향기가 그냥 눈만 우리 본부장님은 내가 향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꽃이 왜 피었냐? 그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켜주려고 피웠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가 이뻐 죽겠어. 그렇죠?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내 목숨까지도 이 아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던질. 그런 사랑. 그래서 아기가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행복하길 바라. 행복하려면 엔돌핀이 나와야 돼. 그렇죠? 엔돌핀이 나오려면 유전자 켜져야 돼. 유전자를 켜려면 사랑을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애기는 말로 해가지고 말은 안 통해. 예? 말은 안 통하니까 제일 원시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까꿍입니다. 애기가 뭐예요? 웃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 애기의 그 웃는 모습에 우리는 뿅 갑니다. 우리가 엔돌핀이 더 나와버려요. 그렇죠? 인생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내 목숨, 내 생명, 내 사랑을 너희에게 던져서 줬으니 너희가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영원히 살아라. 그 삶은 이때까지 삶하고 다른 삶을 살아라. 이때까지 사는 삶은 조건적 삶이었어.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났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 강론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옛날에는 십계명 뭐 율법 해가지고 막 지킬 게 막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그거 다 통틀어서 그 모든 율법과 십계명의 최고 봉이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끝이야. 끝. 아시겠죠? 예? 예? 끝이야. 예? 서로 그것을 예수는 세계명이라 그래요. 세계, 세계. 그 세계명을 줬는데, 그래도 세계명은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 게 문제네. 그거는 세계명이 뭔지를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 날 뭐 예배 비슷하게 봤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 또 참 까다로운 사실적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박사님 아직도 안 시켜인 모양인데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상구 박사는 가짜다.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상고야. 내가, 미국 가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어디냐? 그랬더니 라스베가스다 그래. 그래서 제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내가 네한테 제일 보이고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 라스베가스는 그냥 사진만 봐도 돼. 동영상 뭐 삐까뻑쩍한 뭐 호텔. 그런데 내가 네한테 진짜 네가 이번에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네한테 친구로서 보여주고 싶은 거 정말 미국 온 보람이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살았기 때문에 미국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정말 그 아름다운 곳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 폭포 보세요. 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생각하고 내가 너 데리고 가는 데를 갔다 가면 너는 라스베가스 간 것보다 뭐예요?
진짜 행복할 거다. 그리고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더 좋은 데 가야지. 더 좋은 데. 그래서 이제 이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도 이제 차 타고 가면 한 6시간, 7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7시간 걸려야 돼요. 그래서 왔어요. 안 돼요. 여기 뭐예요, 이거? 관광버스죠? 그런데 여러분, 관광버스가 이 높이라면, 폭포가 이 정도라면 이게 엄청 높은 폭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사진으로나마 여러분을 이제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타고 온 관광버스입니다. 다 내리세요 해가지고 여기 이제 특별히 헬리콥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타고 올라갑니다. 자, 이 높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높이가 1km가 다 돼. 폭포 높이가 1000m. 정확하게 1000m 아니고 975m입니다. 이렇게 물이 팍 떨어질 때, 그때 가서 보면, 와! 그냥 뿅 가는 거죠. 왜 뿅 갈까요?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그 엔돌핀은 진통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엔돌핀은 물질적으로 한 뭐라고 했습니까? 몰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편을 모르핀이라고 그래요. 모르핀. 그래서 오르핀, 모르핀.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모르핀이라고 해서 엔도. 예. 네. 엔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모르핀이라고 해서 그거를 엔도르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핀 아편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어떻게? 몽롱해집니다. 뼈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엔돌핀. 그래서 뿅 가요. 엔돌핀이 많이 나와도 그냥 자, 이제 그래서 드디어 도착했어. 그날 이 폭포가 물이 정말 많아. 여기도 우리 토항성 폭포라는 데 있죠. 그렇죠? 토항성 폭포. 토항성 폭포도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막 후닥 탁 올라가면 토항성 폭포는 380m인가 그래요. 꽤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 그래서 거기를 막아놨대요. 코로나 때문에 막았대요. 아이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와, 막 유전자 막 켜져요, 안 켜져요. 면역력이 막 강화되고 있고, 막, 이제 한참 막, 우와,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서로 기쁨을 나누려고, 이제 제 뒤에 여기 있었냐. 좋지! 이 친구 뭐하고 있게?
세상에 이 요세미트 폭포보다 이 아름다움보다 뭐예요? 이게 더 좋아.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안 좋나? 그래서 제가. 네. 친구. 와, 그래, 큰 소리로 떠드냐. 다 봤으면 가자. 거기 하루 종일 있을 참인데, 가자. 그죠? 어디로 가? 네가 임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않겠나? 그래서 거기가 여기야. 그랬더니 친구가 막 놀래가지고 거기가 여기라고? 야 임마, 어?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 주려고 7시간을 운전해서 왔냐 이거야. 바위에서 물 뜨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를 놓친 거요? 아름다움을 놓친 거야.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아름다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이렇게 해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놓치면 인생은 뭐예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밤중에 뭐 후닥닥 후닥닥 하더니 말이야. 그래서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뭐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어떻게? 병들어 죽어서 죽으면 흙대 뿌리는 게 인생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만 보면 빨리 죽어야 돼.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 진짜 인생의 진실이라면 그거는 사실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인생 안에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생명을 지금 마음이 열려서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고 자고 싸고 뭐 늙어서 뭐 병들어 죽고 뭐 흙대고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별 의미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죠? 뭐 적당히 벌어서 뭐 먹고 뭐 애들 교육시키고 뭐 그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존엄한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야. 그죠? 수십억 명 중에 하나. 뭐 다행히 한국에 태어나서 인터넷도 제일 빠르고 그런 거 누리다가 잘 살았다. 진짜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잘 사는 거요? 내 마음 속에 풍성한 생명, 그 사랑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곤경에 처해도 어떻게 조용히 평화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 내가 암에 걸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징징대도, 암에 걸렸는데도 이제는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고 그래 생명만 있으면 돼. 그 생명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왠지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졌다. 응? 어저께 상담하는데 딸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엄마가 숨을 못 쉬겠더래요. 숨을 못 쉬. 숨이 탁 막힌다는 거 있잖아요. 숨 못 쉬어요, 진짜. 네.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팍 꺼지면서 멜라토닌 생산도 안 되니까 잠 잘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딸도 엄마도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거기서 떨다가 딸이 뉴스타트를 발견했어. 아, 나는 항암 안 해도 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보니까 엄마도 어떻게?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되면 우리 딸이 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예, 불면이 사라지고 이제 두 모녀가 다 어떻게 평화롭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오셨대. 예, 우리 두 분 이래서 이래서 예, 예, 예. 인생은 이건 너 하마라고 연락하노? 이런 난리를 좀 피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난리 좀 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암이 안 났더라도 그런 이러한 절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로울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생명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 그것으로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이룬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우리 친구는, 제가 참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 예. 결국 라스베가스 못 갔어. 예. 못 갔는데. 예. 아. 그 라스베가스 가면 뭐 합니까? 나는 그 담배 연기 촥 한 데서 담배 연기를 마셔 가면서 땡겨. 그러면 또 어디서는 또 이제 뭐요? 딩딩당당당딩딩당 해요. 예? 잭팟이 터진 거야. 그럼 막 사람들이 와! 저거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나도 나와 이제 99.9%는 뭐요? 다 돈 잃어. 유전자 다 꺼져. 그러고는 재밌었대. 이게 바보들이지 여러분. 예? 그런 군중 심리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진실은 보지 못하고. 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 친구는 무엇을 빠뜨린 거예요? 생명을, 아름다움을 빠뜨린 거야. 그래서 진선미를 모르는 삶. 그냥 어떻게 사냐? 밥 먹고 살지요. 출세하고 살지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뭐예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삶은
내가 마지막 숨질 때가 되면, 아, 참 허무했구나. 그저 산다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야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정말 새로운 출발인데, 예.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새로운 출발이 돼요? 예, 생명. 그래서, 차, 여러분, 노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뭐예요?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아무리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아름답다 그래도 그 아름다움의 주인공 그 요세미테 폭포 이면에 있는 이것을 만들어낸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것은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진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 선생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어떻게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요세미테 폭포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바위라고 그럽니다. 반석.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다. 이걸 뭐요? 말씀이 나온다 이거. 말씀, 성령. 그래서 물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 이 물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부터 오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구름이 형성돼서 하늘에서 물을 줘. 그래서 그 비가 오죠. 그 비도 무엇의 상징이게?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늘에서 오는 그 성령의 그 말씀이 예수 이 바위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라고 요세미테 폭포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구가 이거를 깨닫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뭐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보여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를 받게 하라. 모든 것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